애플이 2023년 가을 공식 이벤트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9월 13일 수요일 새벽 2시에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아이폰 15부터 애플워치와 에어팟 소식까지 한 번에 요약한 최종본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트위터 유출과 소니 딕슨에 따르면 일반 라인에는 5가지 색상으로 핑크와 그린이 새롭게 추가되고 프로 라인은 4가지 색상으로 다크블루와 타이탄 그레이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해요. 마감은 일반 라인은 유광, 프로 라인은 무광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먼저 15 시리즈 전반에는 3가지 변화가 있어요. USB-C 타입으로 전부 교체된다고 하고 이번 USB-C 케이블은 기존 고무 재질 대비 파손될 위험성이 적어졌습니다. 우분 재질로 제작되어 찢어지거나 엉키는 걸 방지해주죠. 전반적으로 그립감이 좋아져서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기존에 각졌던 프레임이 살짝 둥그러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적층형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 내부 소재를 계단처럼 층층이 쌓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높이면서 동일한 배터리 크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최적인 기술이죠. 배터리는 약 500mAh 정도 용량이 증가해 사용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반 라인만 보면 3가지가 더 바뀌었는데요. 드디어 15 시리즈는 일반 라인에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었습니다. USB-C 타입과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라인으로도 충분하겠네요. 카메라 성능도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 탑재되었던 4800만 화소 카메라가 동일하게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제 일반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프로 못지않게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성능에서는 14 프로의 A16 칩셋이 탑재되어 전작보다 약 10% 향상되었습니다. 프로 라인에서도 변화점이 5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측면부의 음소거 스위치가 버튼 형식으로 바뀌었죠. 이 액션 버튼으로 음소거뿐만 아니라 손전등이나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15 프로 라인의 무게가 10% 가벼워진다고 하는데요. 가벼우면서 단단한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작과 디스플레이 크기는 같지만 제품 크기가 살짝 작아졌습니다. 여기에 배경화면을 합성해서 보면 베젤이 0.7mm 정도 얇아진 게 보이죠. 케이스를 끼웠을 때 화면을 가리거나 터치가 불편해질까봐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던 아이폰에서는 좋은 방향의 변화인 것 같아요. 카메라는 프로맥스에서 잔망경 카메라가 탑재되어 6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요. 멀리 있는 사물을 선명하게 촬영하고 싶다면 프로맥스 구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능 면에서는 최신 A17 칩셋이 탑재되어 전작 대비 성능, 전력 효율, 발열이 최소 25% 이상 개선됩니다. 15 프로 라인은 256GB부터 구매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2TB 용량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해요.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네요. 유명한 해외 팁스터인 마진보와 민츠고에 따르면 프로 모델이 일반 모델보다 전송 속도가 약 80배 빠르다고 합니다. 애플 전문 소식지 맥루머에 따르면 일반 라인은 전작과 거의 동일한 출고가로 예상되지만 프로 라인은 평균 15만 원 인상된다고 하죠. 출시일은 한국 기준으로 작년과 동일하다면 10월 13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애플워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출시될 제품은 애플워치 9과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죠. 애플워치의 변화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워치 OS 10 적용과 칩셋 업그레이드인데요. 워치 OS 10 또한 새롭게 선보이면서 건강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도구는 순간의 감정과 기분을 기록할 수 있고요. 사이클링은 칼로리 소모량, 넘어진 감지 등의 기능을 갖췄고 하이킹은 마지막 수신지를 추정하고 메시지 확인이나 전화 연결을 도와주는데요. 이외에도 시계 디자인, 앱 디자인까지 새롭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성능도 크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아이폰 11에 탑재되었던 칩셋이었지만 애플워치 9부터 아이폰 13에 탑재된 칩셋으로 변경되죠. 애플워치 9 색상은 알루미늄 소재에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실버, 레드가 있고요. 스테인리스 소재에는 골드, 실버, 그라파이트 색상이었는데요. 신규로 분홍색이 추가되죠.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399달러로 한화로 약 55만 원에서 59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팁스터 마크 거먼에 따르면 올해 9월 13일 아이폰 15의 출시일에 맞춰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소식입니다.
색상은 기존 티타늄 내추럴 한 가지 색상이었는데요. 스페이스 그레이가 추가된다고 하죠.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799달러로 하나로 약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예상되는데요. 9월 13일 아이폰 15의 출시일에 맞춰 나올 예정입니다. 에어팟 소식입니다. 해외 팁스터 마크 거먼에 따르면 올해에는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다른 변화 없이 기존 라이트닝 포트에서 USB-C 커넥터가 장착된 충전 케이스로 9월 13일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가격은 한화로 35만 9천 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전부 공개되면 또 빠르게 가져와서 리뷰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원. 아! ID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약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